녹음 파일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인 결정권을 최순실 씨가 쥐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중간에 수시로 끊었고 의견 개진도 끝까지 듣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무진도 최 씨에게 직보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건네는 말투는 사실상 명령조입니다. 뒤에 저기 여론이 더 불거지기 전에 의원님이 확실하게 결정을 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으시죠? 박정희 기념관 성금 모금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박 대통령의 말을 중간에 끊기까지 합니다. 제가 장업자분들께 그냥 최순실 씨는 기념관 위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박 대통령의 말도 잘라버리고 자기 할 말을 합니다. 함께 있는 실무자 두 명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최 씨는 주로 반말로 지시합니다. 전체 30여 분의 대화 중 박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2분 50초 정도. 최순실 씨는 매우 빠른 속도로 말하는데도 6분 40초로 박근혜 대통령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순실 씨는 자신의 얼굴도 못 쳐다보던 사람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17년 전 이들의 대화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